네, 오늘 뉴스 키워드 OIS입니다. 자화전자고요. 자화전자가 지난해 4분기 트리플 증가를 기록을 했습니다. 매출액은 한 8% 정도 증가를 했고요. 같은 기간 뭐 영업이익, 당기순이익 모두 흑자 전환을 했죠. 지난해 기점으로 실적 개선세가 지속이 되면서 연간 이익도 흑자 전환을 했는데 앞으로의 전망이 어떨지 또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결국 OIS라고 하면은 이 손떨림 보정하는 부품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. 그쵸? 휴대폰에서. 예. 네. 가장 중요한 부품이죠. 스마트폰에서 이게 빠지면은 카메라가 있으나 마나한 상황일 텐데. 그쵸, 누구나 손을 떠니까. 그렇죠. 예. 그 어찌되었든 지금 자화전자가 4분기 영업이익 92억 흑자가 나왔어요. 추정치 33억보다 상당히 많은 흑자를 보여줬었고 매출은 얼마 안 늘었습니다. 앞에서 보신 것처럼 뭐 8% 정도밖에 안 늘었는데 영업이익이 급격히 늘었다는 얘기는 결국엔 수익성이 상당히 좋아졌다. 정상적인 제품 단가를 좀 받았다라는 평가를 해볼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. 카메라 모듈 업체들이 작년 연말에 많이 올랐었던 건 아까 LG전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자율주행, 예. 애플카 이슈 때문에 자율주행이 있었고 또 로봇 이슈들 때문에 같이 좀 움직였었던 게 좀 있었습니다. 그래서 그런 분들이 복합적으로 자고 했는데 자화전자도 그런 부분들에 편승해서 같이 올라간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만 다른 기업들 대비해서는 약간 스마트폰향 매출이 좀 높다 보니까 주가 상승 탄력도 좀 떨어졌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 최근에 이제 시장이 좀 안 좋아지면서 주가가 좀 조정이 나왔는데 이번에 갤럭시 S22 판매 예약 판매가 오늘 마지막 날인데요. 예. 그 전보다 한 3배 정도 예약 이 지금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. 뭐 기존에 작년에 이제 가을 그 폴더블 폰 시리즈 이후에 첫 신제품 출시인 것이고 아직까지 이제 접는 폰보다는 이제 바형 폰이 대세인 부분들이 좀 있고 이번에 이제 울트라 버전이 예전에 노트 버전을 흡수하는 부분들이 좀 있다 보니까 대기 수요가 상당히 많았다 생각 좀 하고 있어요. 근데 그런 것도 있지만 올해 스마트폰 시장은 그전보다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. 제가 한 번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그전에는 외출을 안 하다 보니까 휴대폰을 바꾸기보다는 집에서 볼 TV라든지 가구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의 그 구매 욕구가 강했다라면 이제는 조금씩 위드 코로나 때문에 밖에 나갈 거 아니겠습니까? 그러면 뭐 사진도 많이 찍을 것이고 맞습니다. 뭐 구형 스마트폰보다는 최신형 스마트폰을 많이 선호를 하시겠죠. 아니 카메라 기능이 정말 중요하다는 걸 요즘 들어 더 많이 느끼는데요. 그쵸? 음식 사진도 많이 찍으시잖아요. 네. 그럼 음식 사진 찍다가 한 친구가 많이 비교가 됐나 봅니다. 바로 다음날 휴대폰을 바꾸더라고요. 그런 거 있죠. 예. 그리고 또 이 야간 뭐 어두운 네. 예, 곳에서의 그 사진 선명함. 촬영 예,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차지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는 야간에 많이 이제 많이 모임을 할 거 아니겠습니까? 예전에 그렇죠. 낮에만 만났다면 예. 그렇다면 이제 카메라 관련해서 어떤 관심도도 높아질 수밖에 없고 특히 이제 손떨림이 그런 게 더 중요하겠죠. 야간에 사진을 찍으려면 네,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관심도가 좀 높아지고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. 그래서 올해 글로벌 스마트폰 판매 증가에 대한 어떤 반사익을 누릴 수 있다 생각하고 있고요. 그리고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약간 삼성전자의 향 매출이 좀 높았다라면 이제는 좀 매출처가 좀 다변화될 수 있다는 기대감들이 좀 있습니다. 예. 하반기에 추가 그 공급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뭐 하반기 얘기를 왜 지금 얘기하느냐 말씀하시겠지만 중요한 거는 이런 스마트폰 부품사들은 신제품이 나오는 시점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전부터 이 미리 선조문이 들어가는 거거든요. 예. 그러니까 어찌되었든 그런 부분들을 감안한다라면 이미 그 계약은 먼저 이루어질 것이고 거기에 대한 매출은 이미 여름이나 이런 쪽에서 잡힐 것이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. 그럼 그런 것들이 또 주가에 반영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신다라면 오늘 뭐 관련된 종목군들 전체적으로 그렇게 썩 좋은 흐름은 아닌데 자화전자가 5% 정도 올라오는 것은 복합적으로 시장에서 평가하는 것, 그러니까 시장에서 평가하기에 상당히 좀 알짜 기업이기도 하고 좀 이번에 실적 자체가 좋게 평가가 되면서 이런 흐름이 올해도 이어질 수 있다는 기대감으로 주가가 좀 오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. 네.